공부하고 있죠. 뭘 공부하고 있느냐? 정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하고 지금 부처가 시달다가 지금 이 정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차원계에서. 차원계에 문을 열어놓고 정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 수수님이. 그럼 정법을 다 공부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 신들이 지금 전략이 천배 확장성을 띠는데, 부처가 와서 도와준다? 예수가 와서 도와준다? 옛날에 공자, 맹자가 와서 도와준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왜? 육신을 한번더 받아서 윤회를 해야 돼.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윤회해가지고 지식을 더 담아야 돼. 내가 항상 강의하는 말이 있잖아. 이 육신을 받아오는 이유는 지식을 담으라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육신을 받아왔네. 그만한 질량이 크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벗으면 천신만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우주, 은하계를 운영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업을 또40% 소멸시키거든. 그70% 힘으로 맑아졌잖아. 이때 해탈된 거라. 30% 해탈돼가지고는 절대 내 고향이 우주에 돌아갈 수 없어요. 무겁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자연의 3대 7의 법칙이 있잖아요. 70%가 맑아져야 돼. 그래야 저 천상에 쫙 빨리 들어간다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에서 40% 내가 물질 세계를 운용해가지고 해탈해야 돼. 그게 몇 프로냐? 40%. 그럼 합이 70% 힘을 가지고 내가 저 대우주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부처가 그렇고 지금 저 뭐야 저 예수가 지금 내가 귀신이라는지 알겠지요? 왜 육신을 받아서 다시 한번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그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질량밖에 못 담았다니까. 그 시대의 육신을 받아 와가지고 그죠? 그 시대의 질량밖에 못 받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천배 확장성을 띠었잖아. 이 질량을 못 담았다니까. 근데 전부 다 예수 앞에 가서 전부 다 시달타 앞에 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도 부처 돌핀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그다 부처가 더 크면 더큰 부처고, 그 머리에 보석 하나 딱 박아놓으니까 또 엄청나 큰 보석 그거고, 부처가 누워 있대서 또 와불이라 돼. 누워 있으니까 더 거룩한 존재고. 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 부처가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대단한 부처라. 그래서 사람들 요즘 절 찾아갈 때 보니까 그랬대. 어디에 머리에 보석 박힌 저 부처가 있는가? 요거 찾고 어디에 가면 와불이 있는가? 부처가 누워 있다가 또 대단하다네 이거는. 부처가 크면 클수록 더 대단한 부처라네. 그러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 하나 만들어 놓지 뭐 대한민국에. 그죠? 그럼 그 사찰 엄청나게 뜰 거잖아. 뭐 대충 대고 이렇게 만들어놔. 그산 전체를 그냥 뭐 도배를 해보지 부처로 이렇게. 그런 걸 깨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걸 가서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신경 가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고 지금 불교관에 다 떠나 있어요. 안 가죠. 그 사람들 신량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안 돼. 그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안 돼요. 홍인간들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우연히 기독교에 가서 무릎 꿇어지대요. 안 꿇어져. 뭔가 모르지만 안 꿇어지는 거라. 왜? 내 신량이 엄청나게 높거든. 지금 살아가는 이 홍인간들이 엄청나게 큰 질량, 최고의 신들이 와서 지금 육신을 덮어쓰고 왔기 때문에 뭔가 모르지만 사찰에 가면 부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진다니까. 기독교 이제 십자가 앞에 가도 이제 무릎이 잘안 꿇어져요. 그만한 질량을 가져온 사람들인데 너무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지식을 갖추지 못하 보니까는 내가 힘들다 보니까는 그냥 예수 앞에 가서 덜썩 무릎 꿇어버리고 부처 앞에 가서 덜썩 무릎 꿇어가지고 30년 동안 기복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기복해가지고, 자연에서 성불을 주려고 애썼는데,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후천 시대에 와가지고, 전부 다 깝깝하고 어렵잖아요. 종교에 20, 30년 못 남은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 이렇게 풀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깝깝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하고 부처를 오늘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20, 30년 전에 살아갔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다 갔고, 그죠? 자기 할 일을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영호신이 돼 있는 거라. 근데 그 질량을 더큰 질량을 또 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윤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윤회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해탈됐다는 것은 안 맞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선천 시대는 모순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질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착과 한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해탈이 된다?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내가 30% 내가 일을 마치고 난 뒤에 30% 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소우주를 운영하면서 40% 해탈이 되고, 이 70% 힘으로 내가 대우주로 가는 거예요. 이때가 완전 해탈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냥 부처가 무조건 해탈했대. 왜, 어떻게 해서 해탈되는가를 설명을 못하고, 어디에 가 있는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사찰에 가가지고 어떤 큰 스님한테 지금 부처 어디 가 있어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해탈돼가지고 우주에 있다 할거 아니야? 설명을 못하죠. 그럼 우주에 어디에 가 있는데? 그거까지 조목조목 물어 들어가면 그 답할 수 있는 스님이 있냐, 이거죠. 이제. 근데 정확히 설명하자. 중천계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왜? 중천계가 뭐냐면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육신을 받아와야 되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내 집착과 하나 갖다가 다시 또 소멸시키고 있는 중이라 지금.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 하천계 떠돌다가 하천계에서 중천계를 가야지 육신을 받아 윤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그 옛날에 이병철이고 지금 뭐 예수고 지금 뭐 부처 시달다고 전부 다그 중천계에 다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 역사 속에 좀뭐 훌륭하다 뭐 이러신 분들도 일단 그 선천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중천계에 머물러서 그들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집착과 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것은 해탈됐다는 것은 집착과 한을 다 벗어나야 해탈된 거야. 그것도 몇 프로 해탈짜리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선천시대에 나름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천계에서 자기네들이 뭐또 대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나요? 대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상신의 대신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대신이죠. 대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신의 역할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예.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그렇죠.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신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 공신. 공신들이죠. 사신들이 아니죠. 조상신들이 아니거든. 왜? 예수도 그렇고 시달다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산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다 갔거든요. 그러면 공신들이죠. 또 공신의 역할을 이제 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공신반열이죠, 전부 다. 진짜 공신들이 언제 나오냐면 후천시대 홍인관들이 공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반열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공신 반열에 있다. 옛날에 나라 대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간 사람. 뭐 지역에도 지역 대신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위해 가다. 내 마을을 위해 간 사람 있잖아. 뭐 당사신들 같은 거. 전부 다 공신들이거든. 조상은 조상신이라잖아요. 조상은 그냥 신이라 조상 대신한 말안 쓰거든. 근데 당사는 당산 대신을 쓴다고. 터주 대신한 말 쓰거든요. 그죠? 산신도 대신이에요. 이렇게 대신자가 되어보죠. 나라 대신.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그냥 나라 대신들이죠. 나라 대신에 그냥 그 나라 대신에 속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죠. 이순신 장군 뭐 나라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런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대신들이잖아요. 대신 그치 이 그분들 사람들 아 대신들이라 하지, 나라 대신 조상 누구, 박정희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대신들이죠. 왜? 공적으로 살다 간한 사람들이거든. 개인의 조상신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뭐 기운이 크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니까 나라 대신. 그렇죠. 조상은 대신한 말 절대 안 붙거든. 그냥 조상신 이렇게. 왜? 조상은 내를 위해 살다 갔잖아.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 갔잖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최고거든. 그게 우리 조상대제라. 나라고는 뒷전이고 우리 가족, 우리 내 새끼들. 요거 잘 보살피면 돼. 그래서 좀더 수호신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상들이잖아. 조상신들이잖아. 우리 새끼가 최고니까 이걸 보호해주고 뭔가 살펴주려고 오는 그 수호신들, 우리 신장들, 그죠? 그럼 좀더 조상신들이거든. 사신들이에요. 왜? 우리 내 새끼만 위해서 사는. 다른 건 몰라. 뭐내 새끼가 최고야. 그래서 조상신들이 수호신을 올수 있고 우리 신장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살다 갔다든지, 내 마을을 위해 살다 갔다든지, 내 지역을 위해 살다 갔다, 나라를 위해 살다 갔다, 이런 점 대신들이거든. 근데 완전한 그 공신들은 아니에요. 공신 반열이라는 거지. 그 당시에 신들은 그만한 신량만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신량을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공적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 그래서 죽어서 대신이 됐어도 공신 반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공신은 언제 나오느냐? 후천시대 우리 홍인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일생을 살고 간 사람들. 아니 제가 금방 들은 의문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관이 이렇게 글로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보지만 이제 지금은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는 그게 이제 나라 대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세계가 이렇게 넓어진 이 상황에서 나라 대신이라는 게 그러면 공신이라고 하면 나라 대신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이제 이 세계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대신은 그걸 풀어보면은 내 나라를 위하는 것도 사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신 반열이라 하잖아요. 공신이 아니거든. 공신 반열에 들어가 있다. 그걸 공신으로 쳐주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전량으로 나라를 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니까. 이 세계관이, 볼 수 있는 세계관이 그것밖에. 그렇죠. 그래서 공신 반열이라는 거예요. 정식 공신들은 아니거든. 반열에 들어가 있다. 그 당시에 그 전량을 했으니까 공신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붙이면 정확히 공신 반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를 위하는 것도 사실은 사신이나 내 나라만 위해서니까 그렇죠. 내 나라만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인류를 위해서는 공신이라. 그래서 홍익이가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이래요? 인류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일할 거거든. 그럼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인류를 위해서 일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사신이 아니고 공신이 되는 거라. 그게 진정한 공신이. 그게 진짜 공신이죠.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내 지역과 내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사신이라. 인류를 위해서 살 때, 내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내 나라가 아닌 저 인류를 위해서 살 때 나는 진짜 공신이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공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조시대는 공신, 진짜 공신이 없다잖아. 후천시대에 홍익인간들이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진짜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천신반열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대우주에 직접 간 게 아니잖아, 아직까지. 그죠? 왜 거기서 지금 소우주에서 내가 물질 세계를 운영하면서 40% 해탈할 게 남았거든. 그래서 공신, 저 천신 반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진짜 천신이 되느냐? 대우주 갔을 때. 70% 내 업을 소멸하고 해탈돼가지고 내 맑은 에너지 가지고 대우주 내 고향에 갔을 때 딱 도킹되잖아요. 그때 내가 뭐가 되냐면 천신이다. 원래 우리가 이 육신을 받아오기 전에 대우주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천신들이었거든. 근데 자꾸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꾸 탁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소우주에 있을 때도 천신 반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우주에 가면 그때는 진짜 천신. 그럼 옛날에 이 공신들이라는 사람들도 공신 반열이 들어가 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신들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신 반열이 쳐주는 거라 이렇게. 근데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았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했다. 그러면 내 나라를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이 아니고 뭐야? 공신. 이게 진짜 공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천시대에는 진짜 공신이 나온 적이 없다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후천시대에 마지막 일생을 살아온 이 홍익인간들이 인류의 공룡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에 공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인들이다. 이때까지 공인이 나온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천시대는. 말은 다 갖다 붙이지 공인이라고. 근데 선천시대는 모순과 무질서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공인이 나올 수가 없어. 공인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공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 조직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전부 다 사신이라 크게 보면은 내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나라 스스로 빛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면 인류의 사람들 내한테 물을 거잖아 당신 누구냐고 어디 나라 사람이라지 당신 이름을 묻지는 않았거든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럼 누가 빛나요? 대한민국 자체가 빛나는 거라 그럼 나는 인류에 이바지하면서 인류를 위해 살면서 누구를 어느 걸 빛내서 지금 대한민국을 빛냈잖아요. 그럼 나는 공인이죠. 공신인 거라 공신.